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여성 트렁크 리뷰입니다. 여성 트렁크라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단순히 사각 팬티를 넘어서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가족은 물론 택배 배달원 분들을 맞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홈웨어 그 자체의 디자인인데요. 여성을 위한 진정한 트렁크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너 플러스 트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택배가 왔을 때부터 약간 감동을 받았는데요. 배송에서 우리 빠르고 신속한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정확한 배달 정말 중요한데 그 제품을 전달하는 브랜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이면은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송을 받아서 열어보니까 다회용 파우치에 제품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브랜드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해서 배송을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이걸 구매한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센스에서는 라이너 플러스 트렁크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회용 파우치에 넣어서 배송이 된다고 해요.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같이 꺼내서 외부적인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관 보시면 여기 Healthy You 그리고 Happy Plane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가 구매한 이제 라인이랑 또 사이즈 이렇게 적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너 플러스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원래 3개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직접 입어보고 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착용을 했기 때문에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회색, 그리고 이게 베이지색,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하나 더 들어있어 왔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편집하려다가 이 파우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파우치를 여시면 이렇게 안에는 되게 널찍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사용 전 세탁 세제로 세탁 후 사용하십시오. 뭐 이런 파우치나 그 팬티에, 트렁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부분은 이런 포켓이 따로 달려 있어가지고 여행 다니실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요거 초점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제가 받은 사이즈입니다. 난 펼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전 이거는 아직 착용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색깔이라서 완전 새 거에 여러분이 딱 받아보셨을 때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보여드리자면 지금 라플 트렁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주머니예요. 보시면 이렇게 양쪽 다 주머니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물을 쓸 일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사용할 때 휴대폰 그리고 뭐 손에 들고 있던 거를 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 홈웨어로서 너무 용이한 디자인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가 이런 트렁크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제 손이 이렇게 넉넉히 여자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적당한 사이즈의 주머니이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넣었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택이 있어요. 원래 우리 이런 상표 같은 거는 속옷 안쪽에 넣어져 있잖아요. 외면에서 보인다고. 근데 요런 택 같은 거를 안으로 넣어놓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놓으니까 우리가 이걸 착용했을 때 몸에 거슬리는 거 없이 이렇게 피부에 닿는 부분에 까칠거리는 거 없이 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사이즈 표시나 이런 것도 보시면 상표에 돼 있는 거추장스럽게 상표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린팅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몸에 닿는 부분에 결리는 부분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외면을 봤으니까 내부도 한번 봐야겠죠? 제가 요거를 뒤집어 볼게요. 딱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아까 주머니 있던 요 부분 보이고요. 이 주머니 부분은 다른 원단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요 우리 피부에 닿는 부분이랑 똑같은 재질의 원단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딱 여기를 봤을 때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봐야겠죠? 트렁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벗겨드릴 건데요. 여기 이 부분을 크로치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피부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이 피부에 닿는 부분이 여성 속옷에서 정말 중요하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에서 이 피부에 닿는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 라플 트렁크의 요 크로치 부분은 유기농 순면을 사용했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요런 옷에도 유기농 원단을 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분비물 흡수와 방수가 가능해서 아주 활용적인데요.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은 따로 팬티 라이너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이 라이너 플러스 트렁크를 하나 입으시고 라이너 팬티로 활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치 부분 보시면은 여기 몸체 부분과 이렇게 떨어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몸체 부분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세탁을 하고 건조할 때도 좋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대자연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대자연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리대를 착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생리대 착용할 때도 너무 실용적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 샀는데 우리가 그게 대자연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은 못 입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런 부분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또 이걸 입을 수 있어서 한 달 내내 당연히 빨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안 입을 수 있는 날 없이 늘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크로치 부분 보시면은 양옆에 이 젖밴드가 있는데요. 이 젖밴드 덕분에 이렇게 인체의 곡선에 따라서 되게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속옷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 과학적 원리가 들어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입어봤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머니도 있고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보시면 몸에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감겨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되게 안 입은 것 같아요. 여기 밴딩 부분은 흘러내리지 말라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나센스 상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걸리지 않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길이감은 되게 우리가 여름에 많이 입는 그냥 반바지 길이감 있잖아요. 저는 그냥 속바지처럼 막 요만큼 짧고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되게 안정적인 길이감이어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있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앞바다리 하고 이러면은 너무 짧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한번 의자에 앉아볼게요. 앉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앉아도 전혀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 거 없이 딱 이렇게 안정적인 길이감이고요. 그래서 더욱 집에 가족들이 있을 때도 이렇게 입고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착용하고 나서의 후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검은색 색상을 가장 먼저 착용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생활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집에서 입는 거라고 해도 가족들 앞에서 너무 짧게 입는 거는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족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좀 프리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라이너 플러스 트렁크는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이라서 키 그리고 체형 그리고 나이대에 상관없이 모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살짝 하체가 발달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허리 사이즈에 이제 바지 맞춰서 사면은 허벅지가 낑기는 그런 체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막 낑기는 거 없이 너무 편안하게 몸에 착 감겨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착용했던 검은색 라이플 트렁크예요. 이게 느낌이 보들보들해요. 마치 애기 그 옷들처럼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이게 피부에 딱 닿았을 때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허리 밴딩 부분이잖아요. 여기 허리 밴딩 부분 보시면은 검정색은 잘 좀 안 보이는데 베이지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허리에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탄탄한 그런 탄성이 있는 이제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아무리 홈웨어라지만 여기 주머니도 달려있는데 뭐 넣었을 때 이렇게 질질 다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리를 잘 잡아줘야 돼가지고 이 정도 탄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탄성 덕분에 이게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검정색, 그리고 요 베이지색, 그리고 여기 요 그레이색. 그레이색도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레이색이 되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성이 있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나센스에서 제공받은 라이너 플러스 트렁크, 라플 트렁크를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 여성 트렁크는 저한테도 아직 낯선 분야여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지 또 어떻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이 제품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옷, 속옷 뭐 이런 게 그냥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들 취향 차이, 각자 원하는 거 입고 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편안하다면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입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광고 진행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해요. 진짜 면이 너무 부드럽고요. 너무 신축성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착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받은 요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엑스라지 사이즈고 엑스라지가 105 사이즈인데요. 엑스라지까지 나와있으니까요. 105 사이즈까지 나와있고 신축성도 너무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플 트렁크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요 한나센스 요 브랜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